그로스 성장은요. 학술적인 디서플린. 자, 디서플린은 원래 이제 제자란 뜻들도 있고 훈련시키는 뜻도 있지만 여기서는 분야입니다. 학술적인 분야의 성장은 and 그리고 서브 디폴 디서플린 하니까는 하위의 분류들의 성장은 서치즈 예를 들면 뭐 같은 거? 뭐 아트 역사라든지 예술 역사라든지 아니면 패럴로온톨로지,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고생물학이래요. 고생물학과 같은 이러한 하위 학문이라든지, 그러면은 이제 학술적인 이 부분에서의 성장은 엔드세모 치고요. 그리고 또 누가 성장했냐면요. 오브 파티큘러야. 어떤 특정한 그 인물들이죠. 피겨스. 인물들. 예를 들면 누구 같은 인물들? 아트 크리틱, 뭐 예술 비평가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인물들의 그 성장은 헬프도 도움을 줬는데, 그 다음에는요. 헬프 다음엔 투부 정사나 동사 원형인 거잖아. 5형식에서 배웠듯이 3형식으로 쓰여도 똑같아요. ing는 안 옵니다. 제공하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앞에 투도 살짝 적어줘. 투도 있어도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내는 것을 도와줬습니다. 그 프린시플, 자, 프린시플이 원칙들이죠. 엔드세모 치고요. 그리고요, 관행들을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줬습니다. 뭐를 위한 원칙, 뭐를 위한 그 관행들? 셀렉팅, 모으는 것에 대한 관행들. 엔드, 그리고요, 이거를 정리하다가 되겠죠. 오르가니직, 정리하는 것에 대해서 퍼셀팅이 1번, 오르가니징의 2번. 왔을슬래, 됐을슬래. 동사 뒤에 있으니까 대시냐 왔인데 워즈가 앞에 있으니까는 워즈 앞에 있으니까 왔으로 가는 게 낫겠지? 바로 보이죠? 가치가 있는 거, keeping. 유지할 가치가 있는 것을 정리하고 모으는 관행들이나 그 원리들을 생산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주어동사 나오니까요. in spite of 안 되겠죠? it, 이것이 remain의 동사 표시, struggle은 뭐가 되는 거야? 보어가 되겠죠? 비록 이제는 고생이라고 하자. 고생으로 남을지라도 고생이 되더라도 가치가 지킬 가치가 있고 유지할 가치가 있는 것들을 정리하고 모으는 관행이나 연습들을 만들어 냈습니다가 되는 거야. 뭐가? 학과가 성장이 되고 그리고 뭐 고고학 같은 역사 같은 이러한 학문이 성장이 되고 그리고 예술 비평가들 같은 인물의 그 성장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당연히 예술 작품을 모으는 것 자체가 가치가 있었던 거야. 좀 고생하더라도 땅 파갖고 피라미드 찾아내고 뭐 찾아내고 이런 것들이 고생이 되더라도 있을 가치가 있었었어. 게다가 뮤지엄, 박물관들과 그리고 유니버시티, 대학교들은요. 지금 드로우만 나온 게 아니라 이 드로우 다음에 뭐가 나왔는지를 봐야 되는데 그 뒤에 어팔트가 나왔죠. 그럼 드로우는 끌다란 표현이지만 어팔트는 뭔가 분리되는 느낌이지. 그냥 떨어지다야 결국은. 더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왜 선생님이 이렇게 해석했는지 알아? 자, 기억해. 이렇게 grow, turn, fall, run, go, come. 얘네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뒤에 뭐가 나오는 거야? 형용사가 나오는 거지. 알겠어요? 근데 이 드로우는요, 1형식 동사로다가 끌다란 표현도 있지만, 이 끌다라는 동사가 어팔트 있었으니까는 어디로 끌린 거야? 바깥쪽으로 끌렸지? 그래서 더 멀리 멀어졌습니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러니까 박물관들과 그리고 유니버시티, 대학교들이 더 멀리, 더 많이 뭐해진 거야? 떨어지고 분리됨에 따라서. 어디 쪽으로? 19세기 말에. 19세기 말 쪽으로. 말 쪽으로? 말쯤에 떨어지면서 이렇게 하자. 말쯤에 떨어지면서. 그리고 엔드세모 치세요. 또 역시 에즈가 뒤에 나오니까 뭐뭐 하면서라고 하자. 그 사물에 대한 생각이. 왜 뒤에 에즈가 나왔지? 뭐뭐 하면서가 아닌가? 이때는 뭐뭐로 써네. 뒤에 있는 에즈는 뭐뭐로 써네. 더 높이 가치 있는 길. 투. 월드인데. 자, 어떤 세상일까? 어떤 세상일까? 이거는 문제가 좀 잘못 나왔네. 뭐냐면은 알려는 세상이 아니라 뭐뭐에 대한 길 이렇게 해서 이때 투가 또 뭐뭐에 대한이야. 그래서 세상을 아는 것에 대한 좀더 높은 밸류드 가치가 있는 길로서의 사물에 대한 생각은 go into this 저기 decline 어떻게 됐습니다? 감소했습니다.
감소하면서 이렇게 해야겠네. 에지가 두 개 걸려 있으니까 뭐 해석이 조금 까다로워. 문장이 길어서 까다로워 보이는 거야. 두 개의 문장을 다시 볼게요. 에즈 동그라미 밑에는 에즈 동그라미 같이 갈게. 엔드가 그렇게 묶어준 거고요. 지금 이제 주절은 컬렉팅부터 시작할 거야. 박물관과 대학교들이 그 19세기 말에 말쯤에 더 멀리 떨어지면서, 그리고 그 사물에 대한 생각인데, 그 사물에 대한 생각이 세상을 알아가는 것에 대한 가치 있는 길로서 여겨졌던 그 사물에 대한 생각이 점점점 세태해짐에 따라서 수집이라는 것은, 모음이라는 것은 begin, 시작했는데 to lose, 잃는 것을 시작했어요. 이것의 지위나 권위를요. 에지는 뭐뭐로서가 되겠지? 가치 있는 지식적인 추구로서의 그 지위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박물관이나 대학교에서 뭔가 물건을 모아갖고서는 그것을 탐구하는 그 능력이, 그러한 훈련들이, 그러한 학과들이 점점점 지위를 잃게 된 겁니다. 특별히 in science, 과학 분야에서는요. 이거지. 어디에서? 과학 분야에서는 그런 게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 진짜로 그 진짜로 interesting, 관심이 있고 중요한 측면은, 재미있고 중요한 측면은, 과학의 중요한 측면은, 측면들이 주어가 될 테니까요. 워로 갈게요. 워 뭐뭐였습니다? 점차적으로 도우즈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이었는데 인비저부터 가로 여세요. 앞에 있는 도우즈를 꾸며줄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Naked eye. Naked는 헐벗은이지 맨눈 정도로 보자. 맨눈으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아, 다시 갈게. 진짜 흥미로운 과학의 측면은 점차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었었고, 그리고 클래스피케이션, 분류였습니다. 클래스피케이션이 이제 분류란 표현인데, 분류였는데 그 사물들의 분류였습니다. 모아진 사물들의 분류였습니다. 모아진 거니까요. 모아진 사물들의 분류는 이렇게 해서 얘를 주어로 봐야겠다. 지금 노란 거가 나왔으니까 모아진 사물들의 분류는 이놈이 주어. 노런 걸 더 이상 프라미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뭐뭐 할 것을이니까는 투부정사가 되겠죠. 만들 것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커팅 엣지 널리지. 커팅 엣지가 아마 최신식의 이런 의미일 겁니다. 커팅 엣지, 최첨단에. 최첨단의 지식을 제공할 것을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것들을 모아두고서는 이런 것들을 봐봤자 과학 분야에서 최첨단의 지식을 걔네들이 보여주지는 않을 거란 얘기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우리가 추가하다 보니까, 이미 있는 것들은. 그 용어 버터플라이 컬렉팅은요, 나비 수집이 되겠죠. 나비 수집이라는 그 용어는 could come, 자, come 다음에 이게 되는데, come, 일단 come to만 밑줄고, come to가 하게 되면 뭐뭐 하게 되다라는 조동사야. 뭐뭐 하게 되다, come to, get to, 뭐뭐 하게 되다라는 표현이고요. 그럼 이거는 뭐야? 나비 수집은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가 되겠지? 사용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to be 유지 들어갈게요.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With 뭐? 자, objective가요, 이제 형용사야. 형용사, 매어는 단지. 단지라는 말과 함께, 형용사 단지라는 말과 함께 사용되어지게 시켰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비 수집은 단지, 오직 이런 표현이 되는 거야. 뭐뭐 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요. 지시하기 위해서요. 그 secondary academic status. 아, 부차적인, 2차적인, 이거 책에는 부차적인 거라는 건 중요하지 않은 2차적인이 되겠죠. 2차적인 학술의 지위에 대한 추구를 가리키기 위해서 매어라는 말과 함께 같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나비 수집이라는 것은 과학 분야에서는 그냥 수집은 이제는 과학이 아니야. 부차적인 거야. 알겠지? 이해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선생님은요, 솔직하게 이거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빈칸 추론 문제로다가 이제 세컨더리, 이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로다 세컨더리라는 단어가 이제 찾는 게 문제였었던 건데, 알겠지? 자, 그냥 여기다가 이제 뭐를 적을 거냐면 제목만 적고 갈게요. 물체가
보이지 않는 영역을 추구. 옆에다 적으세요. 이건 과학의 발달이죠. 그러니까 물체가 보이지 않는 영역을 추구한다라는 얘기는 과학의 발달을 얘기하는 거고, 과거에 이제 수집은 지위를 이름, 이렇게만 적어봐. 수집은 지위를 이름이라는 얘기는 그 수집 밑에다가 적으세요. 박물관입니다. 박물관이나 유니버시티는 학문적 영역에서의 의미가 감소했다. 수집이나 지위를 이름, 그래서 박물관이나 박물관 같은 수집이 지위를 잃었다는 얘기는 결국 학문적 의미가 감소했다. 대부분의 인사이트풀, 통찰력 있는 일들의 몇몇은 온 인포메이션, 정보인데 시킹부터 가려야죠. 추구하는 정보죠. 여기서 추구하는 시킹에서 가로닫자. 자, 일단 그러니까는 썸이 주어가 될 텐데, 자, 단수술래, 복수술래, 몇몇이니까. 썸이 몇몇이라는 표현이잖아. 그럼 뭐 쓸래? S 붙일래, 안 붙일래? 안 붙일 것 같지? 여기는 붙여야지. 왜냐면, 지금 이제 선생님이 워크까지가 앞에 있는 썸을 꾸며준다 그랬잖아. 그러면 이 썸의 수는요, 워크를 따라가는 거야. 워크가 단수면 얘도 단수지. 근데 워크에 만약에 S가 붙었으면 그때는 얘도 복수가 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이건 이렇게 적으세요. 썸에다가 적으세요. 부분이고요. 오브 뒤에 있는 게 전체가 되는 거야. 그래서 부분은 누구의 수를 따라간다? 전체의 수를 따라간다. 알겠지? 기억나나 모르겠는데, 3분의 1, 오브 100. 100개 중에 3분의 1은 단수야, 복수야? 100개 중에 3분의 1은 단수야, 복수야? 뭘 고민해. 100개가 복수니까 3분의 1도 복수로 봐야지. 하지만 그 뒤에 귤한 개가 나왔어. 귤한 개에 3분의 2. 단수지. 왜? 전체가 하나니까. 알겠죠? 그래서 가장 통찰력 있는 일들 중에 몇몇은, 정보를 찾는 데에 있어서의 그 통찰력 있는 일들 중에 몇몇은, emphasize가 동사가 될 겁니다. S 붙일게요. 강조하는데, 그 전략적인, 여기 형광펜 밑줄 보자. 전략적인 self ignorance, 자기에 대한 무시를 강조합니다. 아, 정보를 탐색할 때 가장 통찰력 있는 연구 중에 일부가 전략적 자기를 무시하는 것을 강조한대. 그러니까 이 지문에서 통찰력 있는 게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전략적 자기 무지라는 게 결국은 핵심 소재라는 거는 우리가 알았지. 조금 더 읽어보자. 그리고 과거 분사가 나왔으니까 이해되는이라고 하자. 이해되는인데. 이해되는 자기 무지야. as 뭐로써? 뭐로써 이해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리고 이해되어집니다. 이렇게 하자. 콤마 동그라미 ed가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해되어집니다. 오히려 이게 문법 문제로 나왔으면 좋았을 건데, 뭐로써 이해되어집니다? 그 무지의 사용인데, as 뭐로써? excuse로써. 변명이야. 변명으로써 그 무지를 사용하는 것으로써 이해되어집니다. 끊어주세요. 뭐뭐에 대한 변명이 되겠지? 뭐뭐에 대한 변명이니까는 당연히 뭐뭐 하는 변명? 투부정사로 나오겠다. 이거 하는 변명입니다. 과도하게 engaged 밑줄, in 밑줄, engage in이 또 나왔네. engage in이 무슨 뜻이지?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종사하다, 빠져있다가 되겠죠? 그 설득할 수 있는 활동, 과도하게 설득할 수 있는 활동들에 참여하는 변명으로서, 무지의 사용으로서 뭐 되어집니다? 이해되어집니다. 태프트 가로 열자. 그것은 아마도 해를 끼칠 수 있어. 그 사람의 미래에 그 자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활동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의 과도한 그 변명, 이런 것들을 로써 그 무지를 사용합니다. 됐어? 자, 여기서 선생님이 잠깐 설명해 줄게. 그러니까 네가 지금 놀고 있어. 그럼 놀면은 분명히 기말고사에 분명히 나쁜 영향을 미칠 걸 알아 몰라. 알지? 하지만 그거를 니네들은 뭐 한다는 얘기야? 변명한다는 얘기지. 그게 바로 뭐란 얘기야? 나 자신을 합리화시키는 거를 자기에 대한 무지가 되는 거야. 자아에 대한 무지. 가볼게요. 그 생각, 여기서 그 생각은
이스 뭐뭐입니다. 대디합니다. 와디하는데 이프 나왔고 대이부터 보면 되겠다. 이프가 나오면요. 그 문장을 봐. 뒤에 문장을 봐. 그들은 아마도 피할 건데요. 정보를 피할 겁니다. 주동사 목적어 다 나왔잖아. 그렇지? 그러니까는 대수로 가야겠죠. 그 생각은 여기 있는데 만약에 사람들이 잠깐만 여기 마이트가 나왔잖아. 마이트가 나왔다는 얘기는 조동사 그 가정법에 뭐라 그랬어? 상징이라 그랬지? 그러니까는 잠깐만 헤드비는 아니잖아. 아가 돼야 되나? 아로 할게요. 그 생각이 현재에 대해 편향이 되어 있다면 그들은 아마도 피할 건데 정보를 피할 겁니다. 현재 너무 좋아. 현재 너무 행복하면은 그 정보의 편이 그 피할 건데 어떤 정보일까? 앞에는 인포메이션을 꾸며줄 테니까 와서는 안 될 거야. 그 정보는 아마도 만들 건데 현재의 활동들을 덜 매력적으로 만들 겁니다. 매력적인 것으로 만들 겁니다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make의 동사 표시, 목적어 표시, activity가 목적어가 될 거고 attractive는요 목적 보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목적 보호 자리니까 형용사가 와야 돼. 그 활동을 덜 매력적으로 만드는 그 정보를 피할 겁니다. 덜 매력적이라는 정보. 그러니까 너 놀면 안 돼라는 정보를요 피하도록 만든다는 얘기야. 빼기는 즉이야. 아마도 주어 동사 바로 보이니까 비꼬지 갈게요. It would plus 이것은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을 뭐하기 때문에 만들기 때문에 이게 피할 겁니다. 또는 아마도 it 이것은 because 또 가겠죠. 이것은 would suggest 아마도 제안할 건데 약간 aggregate 자 aggregate가 합계의 합이라고만 적어 trade off 밑줄을 써요. trade off면요 봐봐 내가 거래를 했지 그래서요 가격의 절충 가격의 균형 뭐라고 해야 돼 그러면 균형으로 봐야 되나 총체적이래요 총체적인 합계니까는 총체적인 총체적 난국할 때 그거 총합의 그 균형을 제안할 건데 대부터 가로 열자 그 총합의 균형이 뭐냐면 아마도 뭐 할 거야? 카운슬 조언해 줄 거야. 어게인스트가 나왔네요. 하지 말라고가 되는 거야. 그래서 카운슬 어게인스트는요. 하지 말라고 조언하다야. 하지 말라고 조언하다. 이렇게 할게요. 어게인스트까지. 그래서 이러한 활동들에 참여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이러한 절충적인 이러한 균형들을 제안하기 때문에 부끄러움이나 죄책감을 유발하기 때문에 덜 매력적인 것으로 보여지는 그 정보를 피할 겁니다. 야 너 놀면 안 돼. 그럼 나 놀면은 나 엄마한테 미안한데 공부 못할 텐데 이러한 조언들을 뭐 하는 거야? 피한다는 얘기야. 알겠지? 잘 읽어. 여기 1, 2번만 잘 해석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야. 뭐냐면 현재에 편향되어 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지. 그러니까는 정보인데 어떤 정보냐면은 아마도 그 현재의 활동을 덜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얘기는 이때 덜 매력적이란 얘기는 결국 어떤 얘기야? 덜 매력적이란 얘기는 나쁘다는 얘기지. 그 활동이 나쁘. 이 말에 대한 정보를 피할 거야. 왜? 죄책감을 유발할 수 있잖아 그 말은 갈게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유명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신이시여 주세요 나에게 테스티티를 주세요 자 테스티티가 자비를 베푸세요 이 정도로 보면 될까? 정숙함이래요 정숙함을 나에게 주세요 정결을 주세요. 청결을 주세요. 내일. 현재에 편향된 에이전트는 이렇게 하자. 그 다음 거 바로 읽을게요. 현재에 편향된 에이전트는 뭐 행위자들이래요. 행위자들은 생각합니다. Please, 제발, let me 하게 해주세요. To know는 안 되겠지. 사역동사니까. Let me know, 알게 해주세요. 위험을 알게 해주세요. 내일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신이시여 나에게 주세요. 청결을 내일 주세요. 오늘 달라는 게 아니라 내일이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놀고 하는 것들로 해서 위험성은 지금 알려주지 말고 내일 알려주세요. 왜? 지금은 나 놀아야 되니까 그 정보를 피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의 체스티티는요 리스크랑 똑같은 놈인 거야. 그 문장의 어떤 대꾸를 잘 이해를 해야 돼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때마다 about engaging in activity 여기 형광펌이 좀 작으세요. 어떤 한 활동에 참여하는데 그 활동이 어떤 활동인지가 중요하겠죠. With certain benefit. 그러니까 짧은 기간에 이득을 가진 활동이라는 것에 참여가 이거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지만 long-term cost. 길게 봤을 때는 cost야. 비용이야. 희생이야. 나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때 사람들은 아마도 prefer to 선호할 겁니다. 받아 영수증을요. 중요한 그 정보의 영수증을 받는 것을 뭐 할 겁니다? 영수증을 받는 것을 뒤로 미루겠지. 내일을 하려고 그랬잖아. 그치? 이해됐어요? 프리프다면 동사 원형 나오는 거죠? 딜레이. 다시 갈게. 사람들은 단기적인 혜택은 있지만 긴 기간으로 봤을 때 코스트, 희생이 있는 그런 활동들에 참여하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그들은 아마도 그 내일의 중요성에 대한 그 영수증을 또는 받아들이는 것을 뒤로 미루는 것을 선호할 수 있을 겁니다. 너 오늘 공부하고 네 자지 않고 선생님 수업을 제대로 들으면 기말고사 때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걸 정보를 뒤로 미룬다는 얘기야. 안 듣는다는 얘기야. 귀뜸으로 들어. 왜? 지금 당장이 좋잖아. 현재만 사는 우리니까요. 그 똑같은 점들이 아마도 홀드 할 겁니다. 됐죠? 이때 홀드는 유지하다. 유지될 건데 그래서 더 세임이 나오고 홀드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마찬가지다. 이렇게 편하게 해석하라고 했잖아. 마찬가지야. 그 정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 어떤 정보? 맛은 안 되겠죠? 주치격 관계담사 대수로 갈게요. 그 정보는 아마도 만들 건데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 거야? 기쁘게 만들 거야? 슬프게 만들 거야? 슬프게 만드는, 기분 나쁘게 만드는 또는 나쁘게 만드는 지금 메이크가 5형식 동사니까는 형용사 쓴 거예요. 미치게 만드는 이런 정보들을 잡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아요. Please tell me 말해주세요. 내가 알 필요가 있는 것들을요. 그럼 노후 다음에 없으니까는 what으로 가자. 내일. 이때 내일이라는 얘기는 뭐야? 뒤로 미루고 있다니 꼭 필요한 정보를 뒤로 미루고 있고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뭐냐면 정의 적으세요. 전략적 자기 무지, 전략적 자기 무지의 정의. 이걸 뜻풀이 해준 겁니다. 됐지? 됐어요? 중요한 정보를 회피. 이 중요한 정보를 회피한다는 얘기는요, 그냥 쉽게 어떤 진짜 좋은 조언을 회피한다는 얘기야. 전략적으로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야. 왜? 지금 놀아야 되고 지금 행복해야 되니까. 현재 행복해야 되니까. 알겠죠? 여기에서 꼭 알아야 될 게 많이 나오니까 한번 봐봐. engage in은 이번 수능에서 충분히 나올 거야.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종사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어디 어디에 참여하다 종사하다. 알겠지? engage는 알고 있고. 자, 선생님은 이 문제를 읽으면서 이 문제로 나오면 되게 좋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세드의 동그라미. 그럼 사람들을 기쁘게 만드는 정보를 피하는 걸까? 아니면은 나쁘게 만드는 정보를 피하는 걸까? 들으면 기분 나쁘지. 야, 누군가 너한테 야, 공부 좀 해 라고 하면 기분이 좋겠어? 너 재밌게 놀고 있는데? 안 좋지. 그러니까 이 sad 같은 단어를 좀 다르게 바꿔 쓸 수 있어요. 알겠지?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단어들이 이제 이거는 뭐 지금 선생님이 봤었을 때 한국 교육평가 모의고사에서 나오는 이 4번 그 32번 문제가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나온다? 그럼 선생님은 과감하게 난 어떤 문제로 나올 것 같냐면 그 어휘 문제로 나올 것 같아요. 어휘 문제로다가. 알겠죠? 그래서 반대되는 말들을 조금 찾아놓으면 공부할 수 있도록 해. 오케이. 땡했어요.